안녕하세요. 머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고 차트 분석을 해서 주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제자 CNBC 뉴스를 보면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에 530 밀리언 달러를 뭐 베팅했다. 마이클 버리는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고 투자한 첫 번째 뭐 투자가이다. 마이클 버리는 트위터에서 예전에 테슬라가 탄소 배출 규제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장기간의 회사 성장에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락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선경제를 보시면 서학개미 1년 5개월 만에 굿바이 테슬라. 이달 490억 원어치 팔아치웠고, 7개월째 순매수 1위가 뒤집혔고, 머스크 가벼운 입에 실망, 중국 판매 둔화까지 겹쳐 기술력 증명이야 상승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0.1% 상승 장마감 했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현재 3중 천장형, 그러니까 헤드웰 숄더스 패턴이죠. 이렇게 해서 어깨, 양어깨고 있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에 이쪽에 내려가는 부분이 매도 구간이고, 기준선을 봤을 때 이쪽 왼 오른쪽 어깨가 매도 구간입니다. 이 삼중 천장형은 주가 하락의 전형적인 모형 중에 하나죠.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가장 많고, 최고점인 머리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 상승 에너지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달치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이 부분 5월 1일쯤 돼가지고 이렇게 매도 시점이 데드크로스가 계속 생긴 거죠. 이 데드크로스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이게 매도 시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장기 하락의 신호가 아닌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와 겹쳐서 MACD에서도 매도 신호를 알렸고, 이쪽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매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줬었어요. 스토캐스틱에서는 그 전에 5월 12일쯤에 벌써 매도 신호를 보내줬었네요. 여기는 CCI가 나타나 있는 차트인데요. CCI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 평균한 값의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 CCI에서도 4월 12일이 좀 지나서 이렇게 매도 신호를 알렸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들어왔다고 보고,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 뭐 손절하자, 고점에 물렸어도 나가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머스크 발언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한 발언들에서 주주들이 실망을 했을 거고, 또 이렇게 하락의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도 이 테슬라를 팔아야 하느냐, 오늘 팔까, 내일 팔까, 뭐 이런 의견도 많고. 그런데 불과 한달 전에는 테슬라 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테슬라 되게 좋고, 이 기술력은 따로 올 수가 없다, 절대 욕하지 마라, 뭐 절대 여기는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의견이 갑자기 변했다는 게 정말 좀 웃기긴 해요. 일단 이 추세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보여주잖아요. 물론 주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약간 이상한 점이 보여요. 이 하락 패턴에서 일단 MACD 오실레이터를 볼게요. 여기 보고 계시는 게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MACD 값에서 시그널 값을 뺀 수치를 막대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일종의 진동 지표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0선, 이게 지금 0선이죠. 0선을 상승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0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향 추세로 전환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가. 다시 2020년 후반기, 하반기부터의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궤도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스토캐스틱에서 보면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스토캐스틱을 간단하게 그린 표를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이 올라가는 순간 이쪽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쩌면 여기 올라갈 때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뭐 올라간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CCI도 보시면 이쪽에서 지금 최근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근데 이 매수 신호는 예전에도 뭐 5월 8일 정도나 5월 2일 정도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매수 신호를 보기보다는 매수 검토 단계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CCI에서 이 지금 올라가는 선에서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초에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매수 검토 단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 있지만 이제 곧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매수 신호로 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검토, 이 세 가지로 해서 지금 매수 검토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고 검토만 하는 단계로 봐야죠. 이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려면 일단 스토캐스틱 지표가 상승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는 상승에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구간이 50 정도에,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20 정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상승 파동도 현재는 아니고 주가가 5일이나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추세선도 하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 번 해드렸듯이 주가는 하락 추세가 확실하다고 보는데,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스토캐스틱, CCI 세 개의 지표가 지금 매수 검토 신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이 테슬라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가장 어두울 때 매수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참고용 영상이고,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둠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